이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원화도 쭈꾸미인데 어떻게 본인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젠틀하고 남자답고 사나이다운 방송을 추구하고 있는 표림이라고 합니다. 대결이야. 그래서 오늘 표림 누나를 노리는 누구인가요? 아니면 표림을 노리는 누구인가요? 소리 좀 키워드릴까? 자, 오늘 누구를 노리는 거냐면은 두 사람이 윤루트님을 노립니다. 되게 재밌어요. 누나 누나 클립 수출 해도 돼요? 아니요. 내 방송 아니야. 내 방송 아니야. 오늘 녹음은 원래는 표리님 10시 오기로 했는데 늦잠 자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킨 거고 12시에 킨 거고 그래서 은별님 같은 경우는 표리님 녹음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오겠다고 했고 루트님 같은 경우는 한 6시쯤 오신다 그래서 아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세요. 네 문 좀 열어줘요. 맞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이렇게까지. 아니야 다시 잠깐만 이제 나와 좀 쉬어. 아니 저 부분이 왜 이렇게 어렵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재밌다 이거. 이어갑시다. 시한폭탄에 조짐은 멈출 수 없어. 말이 안 되고. 시한폭탄이야. 진짜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 리얼 터짐 여기서 터짐. 시한폭탄 터졌어. 자 그럼 우리 조금 웃긴 거 잠깐 한 번 듣고. 괜찮아? 괜찮은 것처럼 보여? 그거 하나만 더 듣고 조금 쉬고 루트님 거 좀 하자. 아까 되게 웃긴 거 하나 따놨거든. 아 진짜! 잠깐만. 아 왜! 왜 팀을 따놓은 건데! 아니 저거 보정하려고! 뭐야? 나 기억이 안 쎄. 들으려고.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희웅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싫어! 왜? 지워! 오우야. 뭐가 오우야? 아니 이런 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든다니까. 이건 노력을 해도 안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루트님 들어가 봐봐요. 예. 중간중간에 이제 남자 파트 거 빨리 넣어버리고. 자 가볼게 한번. 그냥 말해봐요 말. 안녕하세요.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돼. 아. 더 가까이. 아. 숨길 수 없어. 자 박자는 다 좋고 음정도 좋은데 한 가지 감정이 없어. 너무 몸이 건조. 그러니까 약간 어쩔 수 없어. 효림한테 감정을 느낄 수 없어.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남자의 느낌을 좀 내줘야 돼. 유루츠 나쁜 놈이네. 일로 와. 어? 들어와. 자기가 양다리 걸쳐놓고 좋아, 왜 좋아. 나한테 그래? 좋아. 어? 좋아. 너무 싫은데? 들어가는 건 무섭고. 들어가는 건 무섭고. 다리 짤줄? 오케이. 여기서 어차피 딜레이라는 것도 좀 들어갈 거고 약간 더 추가되면은 감정이 들어가게 들리니까 어느 정도 아, 감정도 기계로 맞추는 세상. 나는 양다리다. 자 가볼게요. 잘못도 돌아가진 감정까지도 오케이 오케이 빠르다! 선녀다! 선녀? 선녀다! 오 바이브레이션까지 선녀는 선녀네. 선녀네. 내가 확실히 이쪽 봤다가 여기 봤으니까 편해. 마음이 좀 편해. 마음이 좀 편해. 김은별 오면 또 달라질 텐데. 아, 그때 가면 이제 조금 내가 내 마음속에 내적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아, 속이 편하다. 활명수 먹은 느낌. 죄송합니다. 근데 연습을 더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를 조금 좀 다른 느낌으로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좀 짜증나는 느낌 없잖아 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 짜증나는. 꼭 게임에서 게임이 더럽게 안 풀릴 때. 아... 내 손에 지금 비스스와 인수밖에 없는데 아직 탑 40이야. 근데 총이 하나도 안 나와. 양각 잡힌 상황이야. 아니, 핵이 있을 때. 핵이 뛰어다녀. 내 앞에서 핵이 뛰어다녀 막 지금. 나오세요. 네. 아 다시 나다. 와. 들어가 표리. 지금 거의 몇 분 만에 끝나냐면은 딱 15분 걸렸어. 들어가. 15분 걸렸어. 많이 15분. 웃잖아. 15분 안에 끝났어. 얼마나 편해. 이게 저만 커버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합시다. 아 진짜. 나만 시간 당하겠다. 다시. 김은별이랑 저랑 누가 가운데냐고요? 그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가 본처고. 김은별이 후처야. 여기가 이제 신랑이 되는 거고. 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신랑이 노래가 노래가 그러니까 기분이가 기분이가 좀 안 좋은데? 아 얘가 본처라니까. 아이
맞으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아이씨, 개빡치네. 조금 힘든데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어른? 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네. 갑자기 여기서 꼬이냐, 다시. 자, 다시. 일로 와. 왜? 왜 마시러 가는 거잖아. 오지 마. 오지 마. 어, 어. 여기 시트콤 찍어. 아! 어, 지금 학대당하고 있는데? 해라니. 리액션으로 제가 효리 스탠칭으로 한 대. 아, 싫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엄마 너. 사람들 왜 이래? 드디어 살았다 이러던데? 아, 저 사람들도 노이로제 걸렸거든. 아, 여기 구간 반복이야? 아하. 어, 그렇게 있는 거야. 지각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음료가 안 와요? 음료가 안 와요가 뭔 말이야? 아, 커피숍에서 커피 사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도착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근처 카페에서 늦어서 또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커피 물질 공세. 네. 그래서 커피 사온다고 고릴라 왔다. 고릴라. 거기서 해야 돼. 거의 지금 그랜절 수직 상승으로 하지 않으면 아, 안 될 정도로 지금 여기 섹시 포션 하세요. 진짜 싫어했어 방금. 진짜 싫어했어. 진짜 싫어했어. 진짜 로트님 쇼우만 끝났어. 진짜요? 쇼우만 끝났어. 아니 안 씻고 나면 화장은 다 하고 왔네? 아, 그 예의가 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 갈라 했는데. 네, 갈라 했는데. 네, 집에 강도가 들어서요. 네. 제가 후두부를 맞았어요. 네. 쓰러졌어요. 네. 저거 좀 바꿔봐. 저 스태틱 좀 바꿔봐. 강도? 저는 그렇거든요. 저 그래도 진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지금 루트님이 제 남자친구예요. 어? 파트가 그 파트가 아닌데? 감정을 연습해보라면서요. 아니, 파트 그 파트가 아니라 여기 둘이 연인이고 여기서 끼어들어온 건데. 저 끼어드는 거예요? 날로 성판 와자작 하시는 분인 거 아니죠? 여기서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감정을 잘못 담았구만. 생각해 빨리 스태틱. 어떻게 나 망상으로 애까지 났는데? 날도 많이 가. 진짜거든요. 민철이랑 민이. 윤민철이랑 윤민이야? 네. 민철이 난 그러네. 나온 적이 없어. 아니 전 나왔어요. 빨리 들어가 그러면 빨리. 아, 알았어. 그럼 하나요? 해야죠. 빨리 들어가요. 죄송해요. 스태틱 들어갈게요. 안 되세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스파 거 맞아요? 아, 맞아요. 떨려가지고. 아, 떨려요? 부담돼서. 뭐가 부담돼요? 네? 뭐가 부담돼요? 아, 모든 뭔가 좀 모든 그... 상황들이 부담돼요? 네. 조심하세요. 네. 갈고거든요. 너 결말? 이 상태. 아니야! 아니야! 그거 딱 스위치 올린 다음에 존나 이렇게 휘둘러 봐요. 오, 뭐야? 이거 되게 짱이거든. 이거 빕니다. 그 배에다 힘 빡 주고. 뭐 숙여봐. 숙이라고요? 몸으로 숙이면서 얘를 밀어낸다라고 생각해. 밀어낸다. 밀어낸다고. 진짜 힘. 어, 그 정도 힘이 나와야 돼. 오케이. 자, 이 정도 힘. 아니 그 정도 힘은 나와야 된다. 아, 그래요? 그래야 음정이 맞아. 음정이 맞으려면.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이제 아까 상상했던 애 둘 딸린 엄마 같은 거 지금. 그 애들은 내 거였어라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표리님이 10년인 것처럼. 아니 여기가 본처라니까. 아 그래요? 아 제가 10년이에요? 아니 본처고 후처인데. 아 뺏어야 돼. 이 본처를 밀어내야 돼.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네. 너무? 아인가? 연인가? 아 바뀌었어? 이따 어. 이따 둘이 알아서 해결하고 그걸. 어? 뭐야? 고릴라 소리 난 줄 알았어.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눌려 있는 느낌이 아니야. 눌려 있는. 목을 잡힌 느낌? 뒷덜미를 잡힌 느낌. 내가 잡은 거야. 어? 잡았는데 손톱이 5cm야. 근데 네일 아트 받아가지고 손톱이 뾰족. 아. 어. 할게요. 아, I should I go? 은별이 수고했어. 와. 여러분들, 아, 끝났어, 끝났어. 처음부터? 전체 올 트랙. 네, 우리 고생한 새 보컬들과
그 출장 와준 경호. 안녕. 바이바이.